안녕하세요. 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상담을 진행을 맡았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김영구 멘토님은 대구로 가셨죠. 그래서 대구에 가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1, 2부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거친 상담, 또 매운 상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매운맛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들다가 먹다 보면 그게 땡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다 보면은 땡길 겁니다. 그게 제 매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영상이라던가 제가 어떤 방송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싫어요를 누르려고 제 방송을 보시던 분이 있었어요. 한 3년을 그렇게 싫어요를 매일 먼저 1번으로 누르셨는데 지금은 좋아요를 제일 먼저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볼수록 정겹고 오래 볼수록 말에 또 뼈가 있다라고 하죠. 언중유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움도 있고 깨달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보험인들을 화끈하게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종목을 매매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겉멋이라고 하죠. 겉멋에 너무 취해서 또 겉멋에 취해 있는 다른 방송이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매매를 너무 이렇게 희한하게 꼬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매매는 기본에 충실하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낚시도 도구만 화려하고 막 옷도 화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찌개 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낚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그 동네에 살던 분들. 그 어부들이 그냥 아무데나 툭 던져도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게 매매를 한다면은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지금 1부에 이어가지고 2부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2,000원에 20%인데요. 네. 제가 현금은 한 80% 갖고 있거든요. 아, 한 종목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정리했고. 좋습니다. 네. 그냥 요것만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좋긴 좋은데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한데 한 종목만 사시게 이수페타시스 시작 시기 그러니까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시작 시기가 너무 고점이고요. 한 종목만 매매하시기에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는 제가 뭐 아직까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아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부터 모아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자리인 거고요. 모아가는 게 아니고 뭐 단타로 친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갔을 때 빨리 그냥 짧게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네. 뭐 추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개념도 전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끝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는 끝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식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걸 많이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식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저를. 그래서 네. 그런 배움을 받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해서 오히려 박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서 물리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시청자님도 그래요. 반도체가 한참 좋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그냥 반도체 지기 시작해서 끝날 때쯤 되니까 그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 종목으로만 내가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건데 종목 선정도 잘못됐고 타이밍도 잘못됐고 매매 자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현금 100%에서 현금이 아직까지 80% 있다라는 것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뭐 어떤 결정이셨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하면요. 저도 종목 안 산 지 지금 한 뭐 한 두 달, 세 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종목 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들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식 전문가들한테 바라는 게 종목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걸 막 이야기하지만 저는 종목 추천해 주세요 하면 굉장히 혼내요. 지금 아직도 종목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또 사신다고요? 하면서 되게 혼내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들고 있는 걸 잘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진짜로 박수칠 일이고 그거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렇게 결단력을 가지고 했다는 건 정말 존경해야 되는 진짜 마인드인데 이제 매매 기법 자체를 아예 모르시고 타이밍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약간 그냥 A씨 그냥 뭐 좋은 거니까 이스페타시스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고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 볼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하면은 현금 100%한 게 무색할 정도로 여기에 다 물려버려요 그냥.
내 돈이 여기에 사르르 그 솜사탕 물에 담그면 그냥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지금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완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송곳처럼 빡 찌르고 있는 이런 차트들이 있죠. 그죠? 예. 이런 건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사시게 되면은 고가에서 매매하는 거 단타라고 하는데 그 단타는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기업이 좋아서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서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풍부하고 주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단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전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단타하고 뭐 2% 3% 이렇게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좋고 특히나 호가를 보면서 이 주식 호가를 보면서 주가 막 낮에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장중에 그죠? 예. 그 호가 움직임 보면서 이 체결과 잔량을 보면서 이 거래 강도 같은 거라든가 체결 강도 같은 걸 보면서 매매하는 걸 스캘핑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요. 예. 그걸 예. 보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막 보면서 야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사서 5분 뒤에 팔아도 되고 10분 뒤에 팔아도 되고 내가 뭐 1분 뒤에 팔아도 되고 하루 뒤에 팔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몇 분 뒤만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님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건데 이거는 지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청자님도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5분이나 10분 또는 하루 정도만 들고 갈 생각으로 요량으로 들고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째 들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잘못 들어간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자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거 사가지고 한 다음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이걸 뭐 더 내려갖고 추가 매수를 할까 싶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호가 보면서 분봉 보면서 차트 보면서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사 팔아. 에이 다 팔아버려야지, 에이 손절해야지, 떨어지네, 에이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걸 제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이거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빠져 내려갔던 7월 17일 수요일 전날 떨어지는 도중에 사셨거나 한 것 같은데 전날 예, 예. 샀을 때 더 밀려 내려가면 바로 팔아버렸어야 돼요, 그냥. 종가에서 손절 때려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서워서 아마 못하셨을 겁니다. 손실 나니까. 갑자기 푹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푹 빠지니까 못 팔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푹 빠져도 과감하게 자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단타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리고 단타의 실력이 아예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고점 이렇게 막 하늘 찌르고 있는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마시고 시청자님처럼 예. 매매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스윙 투자 또는 장기 투자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바닥에 있거나 저점에 있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은 좋은 기업이니까 더 빠지면 더 사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사가지고 시세를 내면서 확 올라갈 때 그때 팔아낸다 생각하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뭘 하시든지 간에 좀 바쁘실 거 아니에요. 종목 이렇게 맨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못 봅니다. 그러니까요. 못 봅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은행 계좌에 돈을 넣고 적금 넣듯이 보험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예. 네. 안 들여봐도 될 만한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할 때까지는 돈을 막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80% 현금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냅두세요. 네. 그냥 다 빼세요. 빼세요. 그냥 증권 계좌에서 빼세요. 그냥 은행으로 옮겨버리세요. 네. 은행으로 옮길 때 가만히 돈이 노는 게 싫으시면은 CMA 계좌라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그 이자를 주거든요. 하루하루. 차라리 그런 계좌에다가 넣어놓으시던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더 이상 주식은 하지 마세요. 그 바닥에 아닙니다. 있는 종목이 뭔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려면 제 방송을 그 상담 방송을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얼추 뭘 사면 안 된다. 뭘 사면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듣기 싫은 잔소리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배움이 돼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이거를 자꾸 깨달아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예. 서서히 난 사놓고 기다려서 수익 낸다는 개념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사놓고 볼일 보시고 일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들고 있는 20% 빼고 나머지 80%는 일단 빼서 월요일에 예. 뭐 쓰시는 증권사 또는 쓰시는 은행에 가가지고 CMA 계좌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줍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다가 넣으세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이자를 조금이라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예. 되겠고 이거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얼마에 매도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매도 얼마에 매도해야 됩니까? 매도는 지금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지는 해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 빠지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올라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올라오기 전에 빠져야지 먼저예요. 그냥 이제 빠질 타이밍에 사셨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어디까지 빠질까가 일단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빠지냐에 따라서 시청자님이 탈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전 탈출할 수도 네. 있고 안 되면 손실 내서라도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어디까지 빠지냐에 갈려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반등이라고 해서 4만 원짜리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수가 반등이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일단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나갈 것 같아요. 크진 않을 것 같고 약 반등이 나갈 때 얘도 만약에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린다면 아마 4만 5천 내지 한 4만 7천 원까지는 약간 올라가줄 수 있는데 그때 정량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여기 4만 원 밀리고 난 다음에는 3만 원이나 뭐 한 2만 7천 원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4만 원 밀릴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각오하시고 팔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난 손실을 이 종목으로 메꾸려 하지 마시고 배워서 주식 안 하십니다. 주식은 해야 돼요. 하긴 하는데 배워서 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재테크 형식으로 묻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돈은 빼시고 잠깐 쉬신다는 개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시고 좀 배워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메꾸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4만 원 밀리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가능하시다면 손절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내려가고 막 할 텐데 놀아나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 종목을 관심을 끄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PSK 어떤 게... 홀딩스요. 다시 한번요. PSK 홀딩스요. PSK 홀딩스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64,000에서 30%요? 이 김영구 멘토님이 너무 상냥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그런지 전부 다 이 반도체 끝물에 고점에 잡아가지고 상담이 들어오네요. 글쎄요, 이제. 아니, 김영구 멘토님이 너무 상냥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면 돈 못 벌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사가지고 돈 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왜 사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한두 개면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지금 1부에 이어가지고 2부까지 지금 차트 모양 전부 다 피레침 꽂고 있는 이런 자리 사가지고 전화 온 사람이 지금 벌써 시청자님까지 벌써 한 4개, 5개째입니다. 벌써. 그만큼 그렇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관련주가 끝물인데 지고 있는데도 그걸 잡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1부 때 1부 그 시황 설명할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좀 빠졌다고 싸다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제발 좀 기억해라. 에코프로도 그러다가 물리시지 않으셨느냐. 2차전지도 저때 좋다 좋다 해갖고 끝물 때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물려 계시는 분들 많지 않느냐. 아니 그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21년에 뭐 슈퍼사이클이 뭐니 하면서 올라왔을 때도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조금 빠졌다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못 팔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가 왜 샀느냐 하면은 3분기부터는 아주 턴다운 돼가지고 아주 실질 좋아질 것이다. 아, 그거 이 에코프로 때도 그랬고 이 삼성전자 때도 그랬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청자님. 이번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고점에 올라온 종목들의 늘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 패턴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이거 무조건 대박 나니까 날 믿고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기꾼들 모든 사기꾼들 똑같아요, 그죠? 그런 말 듣고 손절도 뭐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좋다 좋다라는 뉴스가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 우리 옛말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도 아주 좋게요. 지금까지 좋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제 말을 그냥 아예 받아들이시질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대화가 더 이상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시청자님은 지금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나한테 혼나야 돼 이게 아니라 다시는 안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이렇게 상.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요. 그런 말을 좀 그런 말 듣지 마요.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뭐냐면. 시청자님 이거 지금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PSK 뭐 실적도 좋고 지금도 좋아졌고 앞으로도 뭐 좋아질 거라는 뉴스 많이 나오죠, 그죠? 왜요? PSK 홀딩스가 뭐 하는 기업인데요? D램 쪽 엮여 있구나.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팔린다고 SK 하이닉스가 실적 좋다고 하니까 뭐 좋아지겠지란 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를 떠나가지고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PSK라는 종목이 최근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요 시기 말고는 요 근래 IMF 이후로 1997년부터 해가지고 최근 요 근래까지 한 25년간 4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 2만 원 이하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30년간 매매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30년 중에 요 근래 30년 중에 언젠가 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만 원 내지 2만 원, 3만 원에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좋다 좋다 해갖고 7만 원까지 올라왔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거면 안 팔아야 되겠죠, 그죠?
더 갈 건데. 그렇지. 당연히 더 갈 건데 7만 원이 올라왔다고 왜 팔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갈 건데 그러면 안 팔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의 주식수가 2,100만 주가 있는데 매도 물량이 없으면 시청자님이 과연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안 파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요, 그죠? 아무도 안 파는데 어떻게 사요?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는? 예, 예.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만 원에 산 사람이 2만 원에 산 사람들이 7만 원에 팔아내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좋다고 소문내야 될까요? 안 좋다고 소문내야 될까요? 자,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비꼬을 것도 없고 막 꼬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마우스를 시청자님한테 팔고 싶은데 만 원에 산 이 마우스를 시청자님한테 지금 7만 원에 팔려고 하면 이거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밖에 안 들릴까요? 이 PSK 홀딩스를 검색하거나 TV를 틀면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릴까? 나쁘다는 이야기만 들릴까요? 그렇죠. 당연히 좋다는 이야기만 들리겠죠, 네. 그죠? 예.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콩깍지고 예. 바가지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시고 깨달으면은 아, 이게 주식의 원리구나. 나한테 이거 좋다고 하고 팔아낸 인간들이 있구나.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안 사주면 될 텐데 시청자님은 그래도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샀지요. 그럼요. 사기당한 사람들 물건 좋다고 해서 사지 물건 안 좋다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옥장판도 옛날에 저희 뭐 부모님도 보면 옥장판 그 쓸모도 없는 거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좋다고 하니까 샀지 안 좋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좋아서 사셨겠지요. 인정합니다. 압니다. 압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기당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이만큼 올라갈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니고 정말 좋은 기업은 맞는데 이만큼 올라갈 정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비싸게 올라왔으니까 팔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야 이거 비싸서 안 살란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과정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볼장 다 봤다 싶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 이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가서 뭐 8만 원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고 이제는 우하향 곡선이라고 하죠. 그냥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 이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 업종이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살아있다고 하니 그리고 DRAM 쪽이라든가 그리고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까지 쏠려있다고 하니 거기서 반등, 시청자님처럼 야 이게 8만 원짜리인데 7만 원이고 6만 원이고 3분기 턴어라운드 한다는데 야 그러면 지금 이거 아주 좋지 않을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매수세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기당할 사람들이 사시게 되면 올라간다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세상이 아직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어요. 반도체 좋을걸요? 날아갈걸요? 더 갑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하면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한번 나가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등 나갈 때 6만 원 내지 6만 1천 원, 2천 원까지 올라갈 때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8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졌다 한들 만 원에 산 사람들 아직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팔고 물량이 많이 팔려 나오면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4만 원대도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4만 원대도 수익이고 3만 원대도 수익이기 때문에 계속 팔게 되면 이거 주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비중도 30%로 많으시고 3만 원까지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이제 손절 라인을 한번 정해놔야 되는데 지금 정하기엔 좀 늦었고요. 그냥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4만 원까지 빠진다면 저기서는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될지 몰라요. 승부수라 함을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하면서 한번 해서 반등 한번 노려보겠다는 약간의 모험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4천 원짜리까지 내려왔을 때 차트를 좀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저기까지 안 내려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반등이 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때 반등이 좀 나가준다면 제가 보기에 한 6만 원 정도에서 6만 한 2천 원, 4천 원, 6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간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좋은 거 맞는데 싸게 삽시다. 아시겠죠? 예. 많이 싸게 삽시다잉.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기 에이직 랜드요. 다시 한 번요. 에이직 랜드. 에이직 랜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그거를 제가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또 그. 네, 매수가랑 비중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아우 또 아우 예 언제쯤 어디다가 사셨어요? 네? 언제쯤 사셨어요? 한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됐을까요? 아 뭐요? 메숫가랑 비중 이런 걸 아, 모르세요? 네.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5만 3천 원에 네? 25%. 53,000원에 25%요? 아, 예. 잠깐 막 헷갈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에이징랜드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최악이에요. 이 기업이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업은 괜찮아요. 기업은 사실 실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쓱 올라가 보게 되면은 TSMC 유일하게 공식 협력사구나.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죠.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점유율이. 그래서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파운드리를 통해서 제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은 설계를 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얘가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AI 반도체 수요도 있고 TSMC 매출도 뭐 올라간다 하고 앞으로 괜찮다고 하니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지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은 반도체는 끝물입니다. 이제 끝물이 뭐 아직 여지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간당간당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바로 코앞이 낭떠러지예요. 동아줄이 있다면 동아줄에 지금 거의 실오라기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 그거 톡 끊어지는 순간 전부 다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에 놓여져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요 근래 이두달 동안 반도체 관련주 좀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 사지 마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좀더 올라가는 기업도 있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두 달이라고 했죠. 6월달, 5월달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욕을 안 먹었을까요? 우리 개인들은요, 사지 말했는데 올라가면 욕해요, 무조건. 전문가는요, 무조건 욕먹는 직업이에요. 사지 말했는데 올라가면 욕하고, 팔아라 했는데 올라가면 욕하고, 사라 했는데 떨어지면 욕하고, 그냥 무조건 욕을 먹기 때문에 이제 욕에는 뭐 그냥 아무 그냥 뭐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냥 뭐, 아유, 그냥 욕도 먹겠지 뭐 이런 느낌인데,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끝물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았을지 모르겠으나 끝물이다. 사지 마라. 이거 사면 여러분들 다 물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작년 7, 8월 달에도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냐면 2차전지 관련주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에코프로를 갔다가 막 급등 나오고 저 당시에 7, 8월 달에도 이때 2차전지 추천하는 방송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2차전지 게임이 무덤될 겁니다.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거 다 고점됩니다. 왜냐? 역사는 반복됩니다. 5G도 그랬고, 신재생도 그랬고, 바이오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모든 테마들, 로봇도 그렇고, 모든 테마에 끝은 있고, 그 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하락인데 왜 자꾸 이렇게 고점에 사십니까? 제일 핫할 때가 고점입니다 했던 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제일 핫했죠. 반도체가. 아직까지도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당분간 아주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에이징랜드는 그 중에 최악이냐라고 하면 얘는 상장된 지도 얼마 안된 기업이에요.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은요,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부풀려져 가지고 뻥튀기로 상장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뻥튀기가 될 때는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 급등 나와서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약에 200배 급등이라고 한다면은 300원짜리가 지금 6만 원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엄청 비싸게 상장을 해요. 그렇게 엄청 비싸게 상장을 하니 이미 상장 전에도 주식회사였거든요. 비상장 주식이 있었어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1억이 200배면 2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30배만 하더라도 3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빵 불려 있는 사람들이 상장하자마자 뭐 하고 싶을까요? 가져가고 싶을까? 팔아가지고 돈 벌고 싶을까?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죠? 근데 그 네. 사람들이 팔아내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그걸 못하게 막아놔요. 너희 못 팔아. 언제까지? 6개월 동안 일단은 1차적으로 못 팔고, 1년 동안 못 팔고, 2년 못 팔고, 3년 못 팔아 하면서 보호 예수라고 해가지고 너희 못 팔게끔 아예 그냥 주식을 딱 걸어놓거든요. 그게 지날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3년 내도록 빠집니다. 초반에 한 1년이라든가 6개월 좀 좋다가 3년 내도록 빠져요. 3년 내도록.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진짜 지하 구렁이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런 거좀 제발 사지 마세요. 반도체 관련주에다가 신규 상장주까지 사놨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대응 방법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 같은 거 깨질 때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지금 당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신규 상장주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좀 급등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없어가지고 품절주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 번에 배우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죠, 그죠? 네. 네, 원래 그래요. 이게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몰라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품절주라고 주식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들어가도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 지금 장이 안 좋고 이럴 때 갑작스럽게 이상 급등 현상이 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내지 5만 1천 원 정도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저기서 다시 올라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5만 원 정도쯤 왔을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4만 원짜리 무너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랜 기간, 장기간 아주 많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무너질 때는 좀 결단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을 기점으로 결단을 좀 크게 내가지고 손실을 좀 각오하고 잘라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반등이 만약에 다행스럽게 나와준다면 5만 원 정도쯤에서 팔아내는 게 좋은데 팔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주세요. 왜냐하면 5만 원에서 좀 더 가는지 안 가는지 거기서 체크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이고요. 1576원에 10%요. 1576원에 10%요. 네. 에이프로젠은 제가 최근에 이제 우연히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그냥 이렇게 재무제표랑 네. 이런 걸 조금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저는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뭐 어쨌든 참 우연히 이번 주에 제가 보게 되었는데 시청자님이 마침 상담해 주셔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전 이 회사 조금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에이프로젠의 자회사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인가 그렇죠? 네. 바이오로직스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금 적자 나요 안 나요 재무제표가? 지금 보면 어때요? 영업이익이 어때요? 빨개요 파래요? 급감해요? 빨개요. 적자가 지금 얼마 정도 나고 있어요? 매분기? 뭐 한 100억씩 나고 있죠, 그죠?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맞아요. 이 회사 자회사도 돈을 못 법니다. 그러면 뭐 이 회사의 자회사니까 에이프로젠이 돈 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에이프로젠으로 가보니까요. 에이프로젠 돈을 버나 안 버나 보니까 2021년부터는 얘는 지금 적자가 더 크네요. 900억, 1000억, 800억 이렇게 적자가 나거든요. 매분기 200억 적자가 나요. 근데 뭐 지가 적자가 나도 지베이스라는 회사가 대주주거든요. 지베이스가 43% 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돈 많이 벌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이 회사도 네. 적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 어딨나 봤더니 이상한 오피스텔 같은 건물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가 지베이스랑 에이프로젠이랑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라는 이 회사들이요.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상증자 하긴 하거든요, 이 회사들이. 근데 유상증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적자 금액이 있고 회사 돈 어디서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 기업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제가 뭐 회계사는 아니지만 단순히 생각 한번 해볼 때 내 친구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벌이 수단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같이 백화점 가가지고 사치 부리고 돈을 쓴다면 어때요? 저는 뭐 어떻게 해서 돈 벌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뭐 상속받았나? 뭐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는 네네. 지금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 투자하시는 분들 이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뭐 장기 투자할 만한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작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뭐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에 연루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거든요.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지베이스 이 세 개 지금 계열사 좀 이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이상 급등 현상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있고 사실 얘가 철강 판매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랑 뭐 헬스케어 이런 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로 엮이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뉴스를 잘 뿌려가지고 이상 급등 한번 시킬 가능성은 있겠다 싶지만 재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폐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습니다. 완전 희대의 작전주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러다가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거래 정지 당하고 감사 거절 당하고 거래 정지에다 상폐까지 되는 그런 약간 불운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 도박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에.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은 이런 내막을 잘 모르고 그냥 요즘에 뭐 제약 바이오 좀 좋고 에이프로젠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우리가 로또도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적게. 적게 사요. 로또 살 때 우리가 1등 당첨 확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1등 당첨만 되면은 뭐 억대를 벌긴 하지만 안 됐을 때는 꽝일 때는 다 날려먹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막 5천만원치 사거나 막 1억치 사거나 하는 분들 없거든요. 적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이상 급등 현상으로 진짜 과거에 이렇게 2017년에 급등 나온 것처럼 한 진짜 갑자기 뭐 한 5배 뭐 많게는 막 10배까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노리고 투자하시려면은 대박을 노리시려면은 소액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다 날려도 괜찮다 싶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이 회사 감사해요. 지금 재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지금 돈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앞으로 나올 돈은 또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유상증자한다면 주가 또 빠질 거고 분위기가 또 생길 텐데 저는 이거 지금 다 날려 먹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비중 10%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100% 손실 각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대박 한번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삭전주 냄새가 나서 다 날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한번 급등 나올 때 조금 나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흐름상 2,000원대까지라든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삼자배 등 유상증자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는 대주주 변경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호재 뉴스를 통해 가지고 주가 급등시키기 시작하면은 목표가를 한 4,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그냥 올려버리는 게 좋고요. 만약 그런 뉴스 없이 2,0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저는 모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오늘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다 상담이 강연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노원으로 가는데요. 노원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많이들 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제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구 멘토님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영구 멘토님은 대구 강연 가신다고 또 이렇게 대구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김은구 멘토님이 그리워요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나왔으니까 저의 날입니다. 저의 시간이니까 저의 스타일대로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나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은구 멘토님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혼을 못 내시죠.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고 전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화 계속 받으면서 상담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전자 네. 16,200원에 60%요. 16,200원이요? 네. 일단 LG전자라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비중이 네. 너무 많아서 좀 문제인데 저는 비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중이라는 말을요. 주식시장의 용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네.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사버리면 확신이 100%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한 번씩 비중 100% 사신 분들하고 상담을 저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순이거든요. 그게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요. 뭐냐면 나는 100% 확신하는데 상담을 좀 받아가지고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는 100% 확신하는데 좀 불안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 들어갔으면은
혼자 해야지. 뭘 상담을 해요? 그냥 밀어붙여야지.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안 되든 뭐 그냥 자기가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 하신 분들은 상담하면 안 된다. 상담을 했으면 100%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비중 60%도 만만치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비중 60%를 살 거면은 상담을 하면 안 되고 비중 60% 샀는데 상담할 것 같으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비중은 제가 이거를 15만 원대에 네? 들어가고 네? 15만 원대에 들어가고 스토리가 있네요. 예. 15만 원 들어가서 지금 비중 낮춰서 10만 6천 된 거예요? 네네네. 야, 이러면 다시 이야기가 좀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잘 샀네요. 추가하면서 잘했네요. 그 이번에 12만 원대에 나올라 하다가 갑자기 그거 이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네네. 내 예상대로 잘 흘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이 지금 뭐 저보다 이렇게 뭐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왜 주식을 자꾸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12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중간에 자꾸 이렇게 분할로 팔아야 돼요. 12만 원까지 목표가로 한다고 해서 12만 원까지 안 팔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가는 동안에 분할로 자꾸 이렇게 팔면서 올라가야 돼요. 세력들도 그렇게 팔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팔고 수많은 사람들, 워렌 버핏도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파는데 꼭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목표가 정해놓고 저기가 아니면 난 안 팔 거야, 에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고쳐야 되는 습관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쨌든 기회는 날아갔으니까 기회는 놓쳤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것과 어쨌든 수익은 날 뻔했으나 안 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안 났다 생각하시고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월요일에 이게 본전 조금 밀리게 된다면 본전에서 절반 정도 팔아내시는 게 좋아요. 비중이 많다라는 게 아까 첫 번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뭐 추가 매수해서 낮췄다라는 건 정말 잘하신 거고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올라올 때 비중 줄이면 정말 좋았지만 그건 욕심 때문에 뭐 욕심이 과하면은 일이 그르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걸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입시다. 내가 욕심 부려서 이런 일이 발생됐구나. 오케이.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일단 본전 밀리게 된다면은 본전쯤 와서 10만 6천 원을 밀고 내려간다. 밑으로 좀 빠지기 시작한다. 왜냐면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덜어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LG전자라는 이 종목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9만 원대라든가 8만 원대 요 사이쯤 내려가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아마 9만 원대나 8만 원대 이때 추가하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많이 낮추신 것 같거든요. 예, 그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거 이제 내려왔을 때 추가하면서 한다는 거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9만 원대나 8만 원까지 쭉 내려갔을 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추가 매수를 잘하면 매수가가 더 낮아져서 이제 9만 원대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낮아진 매수가를 가지고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게 좋아요. 연말까지라는 걸 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기한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내려오게 되면 본전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고 절반 파시고 나머지로는 8, 9만 원대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서 가져간다면 LG전자는 이제 가전제품 쪽보다도 전장산업 쪽에서 돈이 좀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 16만 원대까지나 갈 수 있는 기업인데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16만 원 구경도 못할 겁니다. 장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토니몰인데요. 토니몰이고요? 예, 1200원에 15%예요. 아, 이걸 왜 사셨을까요? 아니, 이거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밀렸다 싶어서 샀더니 그런 매매 안 좋아요. 많이 밀렸다 싶어 사는 거 안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익 많이 나셨어요? 많이 밀렸다 사가지고 뭐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그렇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합쳐보면 돈 번 거 반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갔다라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내려갔다 싶어서 거기서 안 내려가기 시작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샀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찔찔찔찔찔찔 내려가고 손절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안 사니까 주가가 자꾸 빠지는 거겠죠. 누군가가 산다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니모리를 내가 뭐 9,500원부터 무조건 다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가총액 2,300억짜리인데 제가 한 돈이 한 5천억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토니모리 9,500원 이하에서 다 살 거야 하면 9,500원 이하로는 절대 주가가 빠지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 다 빠졌다 싶고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16,000원까지 갔던 게 9,000원이면 이 정도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안 올라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게 장이 좋을 때는 올라가는 비율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내려가는 비율이 더 많아가지고 10번 매매하면 7, 8번 손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이 좋을 때는 10번 중에 한 6, 7번 수익 나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쳐버리는 게 장 안 좋을 때 대부분의 개미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한 게 이런 매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매매 포인트가 없는, 매매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좀 쉬고 있는 과정인데 좀 더 쉬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내려가게 된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빠질까? 차트를 보고 우리가 연구한다 하더라도 지난 전고점 저항 지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리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 전고점이 7,5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빠졌을 때가 많이 빠졌네요라고 들어간다면 저는 차트를 좀 보실 줄 알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2,000원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좀 그냥 내가 봤을 때 막연하게 내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빠진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신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단정을 짓는 겁니다. 어쨌든 토니모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만들어진 이제 9,600원짜리가 깨져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월요일이라든가 다음 주에 제가 시장 반등이 좀 나갈 거라 보는데 그때 약간 반등이 나가면서 1,500원이나 11,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여기 11,000원까지 올라가도 수익 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11,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슈팅 나온 팔아버리거나 여기서 밀려 내려갈 때 1,500원쯤 정리하시거나 밑으로 내려간다면 9,500원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화장품 관련주로 정말 다시 수익 보고 싶다면 7,500원까지 빠지면 그때 사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기까지 물려있다가 추가하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렇게 어떤 차트를 보실 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지 마세요. 내려가다가 안 내려갈 때 사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아모레퍼시티 네. 17만 8천 원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해서요.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방금 상담 혹시 들으셨어요? 토니몰이었는데. 네, 들었어요. 네, 똑같은 종목이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그 기업에 비해서 약간 대형주다 보니까 토니모리는 약간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쭉 빠져내려간다면은 얘는 대형주인데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잘 쏠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 그리는 과정이 이렇게 위에 올라갔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엇박자죠. 주가가 움직이는 건 가만히 보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생각하면요. 줄넘기도 우리가 단체 줄넘기 같은 거 옛날에 할 때 보면 줄넘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달려 들어가서 뛰어 들어간다면 점프해서 줄넘기 넘을 수 있는데 이상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걸리겠죠. 그죠? 네. 그 박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내가 수익 내고 싶을 때 내려갔을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날까요? 올라갈 때 사야 내려갈 때 수익이 날까요?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사야지 수익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샀겠지. 네. 지금 이해를 못하죠. 내려갈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갈 때 사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아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겨울옷을 여름에 사라란 말이 있죠. 여름옷을 겨울에 사라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올라갈 걸 예상하고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뭐 접근하는 건 좋지만 기본도 못하는 분들이 무슨 올라갔을 때 단타를 하고 뭐 스캘핑을 하고 호가를 보고 뭘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아모레퍼시픽은 내려왔을 때 15만 원에 샀다면 제가 칭찬했을 것 같아요. 잘 샀네요. 야, 차트 볼 줄 압니까? 이거 뭐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할 건데 네. 아, 뭐 17만 8천 원에 사신 분한테 제가 뭐 칭찬하기에는 이거는 뭐 그냥 올라갈 때 홀린 듯이 사셨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나방 매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매매고요. 일단 뭐 잔소리는 그만하고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화장품 관련주가 제가 작년부터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내려갔을 때 좋다 해갖고 올라갈 때 이제 이득이 생기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내려와 있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이 이제 안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이제는 또 좋다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진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도 성장하고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상향하면서 파동상 자꾸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타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단위로, 뭐 2주 단위로, 뭐 한 달 단위로 1위 1비 하면서 가져가면 못 가져갑니다. 그냥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한 6개월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고 22만 원대 정도 팔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흔들리신다면 중간에 손절하거나 막 그냥 뭐 엉망으로 자꾸 이렇게 계좌가 좀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구간은 12만 원까지 혹여나 밀릴 텐데 12만 원이나 15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비중을 늘려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종목 많다고 돈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잘 가져가는 게 돈이 벌려요. 그래서 12만 원까지 만약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서 조금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멀리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만 원 이하, 12만 원까지 빠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주세요. 물려도 안 팔면 손해가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더 사면 되니까 그냥 빠지면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되고요.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 22만 원까지 그냥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저기 만약에 요번에 네. 그 손익몰이처럼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러면 네. 제가 비중을 좀 줄이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줄일 수 있을까요? 제 말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셨군요. 아, 네, 1일 비하면서 막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 이때 뭘 하려고 하면 계좌 꼬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좀 느긋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으로 우리가 유람선 타고 간다면 한 달 정도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한 달 타고 가야 되는 분이 지금 뭐 한 3일 있다가 배가 요동치면 뛰어내릴까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랑 소형주랑의 매매 방식은 완전 차이가 커요. 토니모리 매매하는 방식과 아모레퍼시픽의 매매 방식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대형주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차로 친다면 대형 트레일러, 배로 친다면 유람선에 타고 계시는 거고 토니모리는 오토바이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시겠다고요? 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이 종목은요. 딱 한 가지 대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 말을 따라해 볼게요. 대범함. 네. 네. 따라해 보세요. 대범함. 대범함. 네, 대범함이 필요해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팔까요? 조금 내려가면 살까요? 이러면은 그냥 토니모리로 가세요, 그냥. 아, 네. 그냥 이 종목 사셨으면 대범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 볼게요. 연말까지요? 연말에 뭐 있습니까? 왜 자꾸 다 연말 물어보시죠? 연말까지 잡지만 기간 좀 정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게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언제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기다려서 승산이 있는 기업과 기다리면 승산이 없는 기업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내 시간을 올바른 가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거면 올바르게 기다리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기억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실 수 있고 여유를 가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강연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부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